E플랫 마이너 스케일 만들기입니다. 근음을 E플랫으로 두고 2도와 3도, 5도와 6도를 반음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 스케일의 암기법은 근음을 중심으로 온, 반, 온, 온, 반, 온, 온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하나씩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플랫의 온음은 누구죠? F가 되겠습니다. 온음이죠. 그리고 F의 반음은 G 플랫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G 플랫의 온음은 A 플랫이 되겠죠? A 플랫. 자, 그다음에 A 플랫의 온음은 B 플랫이 되겠습니다. 자, B 플랫의 반음은 당연히 B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E 플랫 마이너라는 키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여기는 C 플랫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B라는 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B는 플랫이고 B다라고 하기보다는 B 플랫이랑 C 플랫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고요. C 플랫에서 온음을 보니까 D 플랫. 다시 한번 D 플랫에서 온음을 계산해 보니 E 플랫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답을 계산해 보았고요. 정답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 플랫 마이너 스케일의 음계는 E 플랫, F, G 플랫, A 플랫, B 플랫, C 플랫, D 플랫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계를 가지고 있고요. 플랫은 총 6개가 붙습니다. 순서는 시, 미, 라, 레, 솔도 6개의 플랫이 붙는다는 점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G 메이저, G 플랫 메이저 스케일과 E 플랫 마이너 스케일은 사용되는 음계가 어떻다? 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C 플랫을 사용하고 F 사용하고 나머지 전부 다 네, 이렇게 위에 있죠? 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